지난 20일 글렌뷰 뱅킷에서 제32대 시카고 한인회의 마지막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재정 보고와 사업 보고, 부산대 행사 등에 대한 논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빈 기자입니다. 47명 한인회 이사 중 17명 참석, 7명 위임으로 성원된 32대 시카고 한인회의 주요 안건은 사업 보고와 서희탁 당선인의 소감, 그리고 부산대의 행사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의례와 감사 인사, 이경리 간사의 회의록 낭독이 진행됐으며 진한순 한인회장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불참했습니다.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진 회장의 쾌유를 비는 꽃다발 증정이 있었는데요. 진한순 회장의 부재로 이광태 행정부회장의 주도로 시작된 이번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은 부산대의 행사에 준비 과정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시카고시와 부산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달 7일 오후 2시 반부터 밀레니어팍에서 부산대의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시립공연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풍물패 소리빛과 불타사 공연단이 행사의 공연을 맡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부산대의 참석 인원을 3,000명 정도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했습니다. 여기 이사지의 관광객들에게 소개한다는 자부심에 이 행사는 너무나 잘 치르고 동포사회의 호응을 얻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 세계의 우리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 더 커졌습니다. 서희탁 당선인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는데, 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1.5세대부터 3세대를 어우르는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1.5세와 2세와 3세를 한인회에 모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1세분들과 소통하는 일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한인회 예산은 진한순 회장 기부금 39만 4,500불을 포함해 63만 1,516불입니다. KBS 뉴스 이혜빈입니다.